나의 음악은 뭐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화려하거나 되게 기교가 많거나 그런 음악들보다는 정제되어 있고 최소한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요즘의 포스트 미니멀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음악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전통음악을 10년을 넘게 배웠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음악이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화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배운 대로 어떻게든 재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에 쓰여진 창작음악 그런 것들을 배우고 연주하면서 비슷하게 연주하면 돼가 아니라 국악기로도 저렇게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아 나도 저렇게 뭔가 내 거를 만들어 봐야겠다. 대나무 관대 하나 또 나무로 만들어진 리드 하나 이렇게 굉장히 작은데 소리는 엄청 알차거든요. 작지만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피리를 옛날부터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도 잘했대요. 꿋꿋하면서도 심혈 바탕으로 하는 악기거든요. 지아는 뭐 덩치도 크지 않고 자그마한 키에 그 말이 없고 뭔가 하나 숨고 있는 것 같아. 피리 악기 소리가 보면 사람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 사람 몸에 와서 금방 와닿는 감정 있는 그 소리를 내거든요. 자기가 그 피리 음악에 빠져가지고 밖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은 아주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악기는 보통 화음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생황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음을 만들어서 낼 수 있고 전자음악의 어떤 사운드 같기도 하고 천상에서 내려온 그런 소리 같기도 하고 딱 모습에서도 굉장히 화려해요. 한 시간이 넘는 어떤 콘서트를 만들다 보면은 좀 더 다양한 목소리로 제 음악을 표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때려서 소리를 내니까 비트를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소리들을 저는 그 양금이라는 악기에서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점점 매력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도 국악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공연을 할 때는 그냥 뮤지션 박지아라는 사람이 와서 공연을 하는 거고 그들의 언어로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한국어로 된 노래이고 한데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상상했던 풍경이나 그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와닿은 그런 피드백들을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고 재밌죠. 1집에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시를 막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게 마냥 그런 사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분들도 같이 느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숨이라는 팀으로 한 9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조금 다른 분야로 제 음악을 확장시키고 싶었었던 게 첫 번째고요. 국악이 아닌 뭐 색소폰, 비브라폰, 그냥 타악 연주자, 베이스 연주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다시 또 아예 온전히 저 혼자만의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 집은 정말 저 혼자만의 소리로 계속 쌓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되게 편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모든 소리를 제가 혼자서 컨트롤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또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집요하게 제 마음에 들 때까지 할 수 있었고 원래 보통 이제 음반을 만들면 그때 만들 때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후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번 음반은 저는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냥 전 곡이 저는 다 애착이 가고 아무래도 그냥 타이틀곡인 필로스라는 곡이 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양금을 연주하면서 다른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들리는데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제가 연주하는 다른 악기 뭐 생황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덧붙여서 시간의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곡인 거죠. Meditate. Take it easy. Sip your coffee, lick the cream, live the dream and write a verse. Be one with the universe.
어떤 목소리와 생황 소리와 그 울림의 조화에서 오는 소리로서의 재미가 있어서 전체적인 시의 내용은 그냥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레바논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막 테러의 위험도 있고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가 녹음해준 트랙에서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느꼈고 그런 감정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나온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 얘기에 또 용기를 얻어서 하나의 트랙으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다 커서 엄마랑 어디를 같이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뭔가 케어해드려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 이미 상황과 이미지들이 제가 이 곡을 연주를 하는데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 열어놓는 제목으로 When I Think of Her라는 제목을 쓰게 됐고 어떤 그런 스토리나 이미지들 그런 것들로 이제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걸어요. 걷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하고요, 저는. 내 몸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더 나아가게끔 해주는 거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구체적인 이야기들 뭐 꼭 좋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럴 때 가장 힘이 되고요. 그래도 계속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이 판이 뭐 한 번에 확 바뀌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제 음악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음악을 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창작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음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음악도 21세기에 맞는 그런 음악이 나온단 말이죠. 지아가 그래도 그런 이제 한 목소리를 담당해 주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고 말은 없지만 속에 내면되어 있는 음악적인 포부가 클 것 같아요. 제가 막 크게 크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돼야겠다 막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해결을 해 나갔었어요. 뒤돌아보니까 이런 저런 저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저한테 주어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게 그냥 제일 큰 목표예요.